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아이폰 꾸미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iOS 버전이 18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아이폰을 사용자화해서 꾸밀 수 있는 부분도 늘어나고 사용성도 더욱 편리해졌는데요. 그 방법들 하나씩 알려드리고 처음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따라하시기 쉽게끔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보시고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아이폰을 꾸밀 수 있는 공간은 세 군데인데요. 먼저 잠금화면. 잠금화면은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 기분에 따라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잠금화면의 빈 공간을 꾹 누르고 양옆으로 스와이프하면서 원하는 잠금화면을 고르면 되고요. 새로 만들려면 맨 오른쪽으로 가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잠금화면을 만들 수 있어요. 맨 위에 날짜 있는 부분을 눌러서 위젯을 넣어줄 수 있고요. 시간을 눌러서 폰트와 색상 굵기를 다양하게 바꿔줄 수 있고 여기다가 위젯을 넣어줄 수 있어요. iOS 18 버전부터 여기 아래 버튼들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원래는 플랫이랑 카메라 버튼이 고정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도 원하는 대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버튼을 넣어서 사용하면 좋고 단축어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단축어 버튼을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홈화면 꾸미기인데요. 잠금화면과 세트로 홈화면도 꾸며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보라색 잠금화면에선 이렇게 홈화면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아이팟 배경의 잠금화면을 사용할 땐 이렇게 홈화면을 꾸며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iOS 18 버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 부분이에요. 홈화면 빈 곳을 꾹 눌러보면 상단 왼쪽에 편집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걸 눌러서 사용자화를 눌러보면 앱 아이콘의 사이즈를 작게 혹은 크게 바꿀 수 있고요. 크게 바꾸면 아이콘이 커지면서 아이콘 이름을 숨길 수 있어서 좀 더 깔끔한 모습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라이트 모드는 우리가 아는 원래 사용하던 모드이고 다크 모드로 바꾸면 아이콘 색깔도 어둡게 바뀌고요. 틴트 처리됨을 눌러보면 색을 자유롭게 바꿔서 사용자화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색을 사용한다거나 배경 이미지와 어울리는 컬러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iOS 18 버전부터 위젯이나 앱 아이콘의 위치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왼쪽 위에부터 차례차례 앱이 배치되었다면 이제 빈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앱을 배치할 수도 있게 되어서 배경 이미지를 가리지 않고 꾸미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컨트롤 센터도 사용자화하여 꾸밀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iOS 18의 새로운 기능이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스와이프하면서 전환할 수도 있고 화면에 빈 공간을 꾹 누르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고요. 꾹 누른 상태로 움직여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빼기 버튼을 눌러서 삭제하거나 모서리를 잡고 늘리거나 줄여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화면 하단에 제어 항목 추가를 눌러서 원하는 항목을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꾸미기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준비물 두 개가 필요해요. 일단 아이폰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셔야 합니다. 설정, 일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들어가서 iOS 버전을 확인해 주시고 업데이트할 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 위젯 앱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두 개의 앱을 설치해 주세요. 먼저 아이스크린, 그리고 미코 앱을 설치해 주세요. 두 앱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앱이고요. 유료로 사용하게 되면 더욱 많은 위젯을 사용할 수 있긴 한데 저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위젯 앱도 있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무료로도 충분히 예쁘게 꾸밀 수 있으니까 일단은 무료로 사용해 보시고 나중에 유료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잠금화면 배경은 미코 앱에서 다운받은 이미지이고요. 보라색 케이스를 사용할 땐 이 잠금화면으로 해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홈화면도 세트 느낌 나도록 이렇게 보라색으로 꾸며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 시계는 코모라는 앱의 위젯인데요. 이렇게 시계 위젯이 귀여워가지고 깔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얘는 아쉽게도 무료가 아니고 유료예요. 제가 구매했을 때는 4,000원대 평생 사용하는 걸로 구매했는데 지금 보니까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14,000원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는 이것도 아쉽게도 무료 앱이 아니라 유료예요. 이거는 MD 블랭크라는 위젯 앱이고요. 대신 얘는 가격이 저렴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사용하는데 4,400원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아이패드에도 다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4,400원이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돼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젯은 이렇게 레코드판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재미난 모양인데요.
저는 지금 쌤쌤TV 프로필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꾸며줬어요. 이거는 처음에 무료라고 소개해드린 미코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파한 모양의 배경화면인데요. 이것도 미코 앱에서 이미지 다운받아가지고 배경화면으로 꾸며줬고요. 잠금화면에서 위젯으로 꾸밀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위에 한 줄 들어가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그리고 여기 밑에 하단 부분에 버튼도 사용자화에서 바꿔줄 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 아이스크림 위젯을 넣어준 거고요. 이거랑 이것도 둘 다 아이스크림 위젯으로 넣어준 거고 여기 밑에 버튼도 아이스크림에서 바꿔준 그런 버튼들이에요. 그리고 홈화면은 이렇게 사용자화에서 색상을 통일화 시켜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색깔로 통일되게 해주면 좀 더 단정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재밌는 게 있죠. 이거는 빵집 테마로 한번 꾸며줘 본 건데요. 이것도 미코 앱에서 다운받아준 이미지로 배경화면을 꾸며줬고요. 얘는 홈화면으로 가보면 이렇게 재미나게 아이콘들도 베이커리랑 어울리는 이런 귀여운 아이들로 바꿔줬고 이것도 위젯으로 이렇게 빵 모양 이것도 귀엽죠. 투두리 수트도 있고 이거 하나하나가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다 앱이거든요. 이렇게 캘린더를 눌러보면 캘린더 앱이 열리고요. 앱스토어를 눌러보면 이렇게 앱스토어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테마를 한꺼번에 다운받아가지고 진짜 어렵지 않게 꾸며줄 수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꾸미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컨트롤 센터도 진짜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꾸며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다가 스토리지 지금 128기가를 샀기 때문에 넉넉치가 않아서 항상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것도 꺼내놨고요. 여기 워터라고 써있는 부분은 내가 만약에 물을 먹는 걸 체크하고 싶다 싶으면 한 잔 마실 때마다 이렇게 눌러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이스크림 앱을 설치하면은 요거를 이렇게 깔아줄 수가 있고요. 이 페이지 말고도 이렇게 올라가서 저녁 뭐 먹지 이거 눌러보면 된장찌개 이렇게 랜덤으로 나와요. 또 한번 눌러보면 김치찌개 또 나오네. 요런 식으로 랜덤하게 나와가지고 진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 재미삼아 이렇게 하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거 대답을 해주는 책 요거는 뭔가 선택이 필요할 때 이것도 눌러보면 재미삼아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동전 뒤집기 앞이나 뒤 이렇게 편가르기 할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Y 아니면 노 둘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사위 뭐 순서를 정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3개 2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거는 헤비트래커처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자전거를 탔다 하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하나씩 올라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헤비트래커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위젯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6개가 최대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은 그냥 쉬는 날로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는 실내 자전거를 탈 거야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 위젯 설치하는 방법은요, 빈 공간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아래 제어 항목 추가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눌러보면 여기에서 추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쭉 나오는데 내려보면 여기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나와요. 아이스크림 앱을 설치하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원하는 항목을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딱 보면은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아까 제가 헤비트래커로 사용하기 좋다고 한 그거는 여기 카운터 1, 카운터 2, 카운터 3, 카운터 4거든요. 이 부분을 등록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바꾸는 방법은 일단 위젯 스크린 앱으로 먼저 들어가서 여기 앞에 컨트롤 센터라고 있죠. 요거를 눌러보면 이렇게 컨트롤 센터 다양한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체크인이라는 항목에 카운터 1, 카운터 2, 카운터 3, 4 이렇게 있잖아요. 이 부분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1, 2, 3을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네 번째 거를 바꿔서 한번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카운터 4를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아이콘을 먼저 어떤 걸로 바꿀지 여기 나와서 눌러서 원하는 아이콘으로 바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트 모양 해볼까요? 그 다음에 라이크라고 써있는 텍스트를 바꿔줄게요. 여기 텍스트 라이브러리를 눌러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 부분에다가 직접 써서 입력을 해도 돼요. 영문으로 쓸 수도 있고요. 한글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스타일은 넘버, 프로그레스 둘 중에 하나로 할 수 있는데요. 넘버로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누를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 그런 형식이고요. 프로그레스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 동그라미를 5개로 할 건지 4개로 할 건지 바꿔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평일날만 하고 주말엔 쉬고 싶어 하면 이렇게 5개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5개가 되고 눌러줄 때마다 하나씩 체크가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밑에 Save the Control을 눌러서 저장을 시켜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컨트롤 바로 가서 여기다가 한번 추가해 볼까요? 꾹 눌러서 제어 항목 추가를 눌러주고 방금 만들었던 아이스크린에서 여기 카운터 넘버 4를 눌러주고 그럼 방금 만들었던 게 여기 들어와 있죠?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늘려주면 이렇게 그날 운동을 다 했을 때마다 이렇게 체크해서 표시해주면 돼요. 이번에는 위젯 사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먼저 아이스크린. 이렇게 아이스크린으로 화면을 가보면 처음에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아래 보면 이렇게 큰 메뉴가 일단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크게 메뉴가 하나 있고 또그 아래도 메뉴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화면에는 다양한 위젯이 한꺼번에 있어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서 저장을 하면 되고요. 귀여운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락스크린으로 들어가 보면 잠금 화면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위젯들이 모여져 있고요. 요 레터라고 써 있는 이 위젯을 제가 아까 락스크린에서 여기 맨 위에 있는 거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리고 테마를 눌러 보면 간단하게 꾸밀 수 있도록 이렇게 잠금 화면이랑 홈 화면을 한꺼번에 꾸밀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다운받고 싶으면 여기 아래서 세이브를 눌러주면 되는데요. 얘는 그냥 세이브가 없죠. 이거는 이렇게 왕관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만 다운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거는 광고를 시청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눌러주고. 이렇게 광고를 다 보게 되면 여기 위에 리워드 지급된 화면에서 여기 X 표시를 딱 누르면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에서 다운받고 싶은 거를 선택해서 다운받아주면 돼요. 홈스크린 위젯 6가지를 다운받아주고 또 여기 위젯 또 다운받아주고 이것도 다운받아주고 아이콘팩도 다운받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홈화면으로 가서 꾹 눌러서 더하기를 눌러주고 방금 다운받은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잠금 화면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다 됐으면 추가 버튼을 눌러주고 한 쌍의 배경화면으로 설정해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홈화면도 새롭게 꾸며주고 싶으면 여기를 꾹 눌러주고 편집을 누르고 위젯 추가를 눌러서 아이스크린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방금 만들었던 위젯들을 넣어주면 돼요. 이것도 하나 만들어주고 옆에 화면에다 넣어줄게요. 이걸 한번더 눌러주고 방금 만들었던 위젯을 불러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위젯을 가져와서 넣어주면 돼요. 아이콘도 만들어서 가지고 와 볼게요. 단축어 앱을 들어가서 더하기 버튼을 만들어서 새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 밑에 보면 앱 열기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눌러서 여기에서 이 앱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눌러주면 어떤 앱을 열어줄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저희는 계산기를 열어 볼게요. 계산기를 넣어주고 위에 앱 열기라는 데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눌러서 이름도 바꿔 줄게요. 계산기라고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서 홈 화면에 추가를 눌러줄게요. 이거를 눌러서 여기 사진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면 사진을 선택해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사진을 선택하기 해서 방금 다운받아줬던 그 이미지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맞는 이미지를 찾아서 바꿔주시면 돼요. 선택하고 추가를 눌러주면 이렇게 계산기 앱이 만들어진 게 보이죠? 이거를 옮겨줄게요. 이런 식으로
앱 아이콘을 바꿔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미코 앱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미코를 들어가서 이렇게 처음에는 다 광고가 나오거든요. 이거 무시하고 여기 위에 앱으로 바로 가기 눌러주시면 돼요. 이게 미코 앱의 첫 화면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위젯, 테마, 월페이퍼, 마인 이렇게 큼직한 메뉴가 있고요. 여기 위에도 또 메뉴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컨트롤 센터, iOS 18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골라서 하나씩 보시면 되고요. 미코 앱에서 제가 배경화면 다운받은 게 맞는데요. 여기 아래 보면 월페이퍼 있죠? 이 메뉴 들어가 보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보라색 게임기 화면도 여기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다운받는 법은 여기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아이팟 배경화면은 여기 월페이퍼 메뉴에 있지 않고요. 테마 메뉴로 들어가 보면 위에 락스크린이라는 요 메뉴가 있거든요. 요거를 눌러서 보면 이렇게 다양한 아이팟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제가 보여드렸던 건 요거였어요. 여기에서 세이브 위젯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진 폴더에 가보면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테마 들어간 김에 보면 테마는 다양한 위젯이랑 이미지를 한꺼번에 저장해주는 그런 건데요. 이렇게 내려보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빵집도 여기 있거든요. 눌러보면 이렇게 위젯이랑 앱 아이콘이 다양하게 있는 거를 한꺼번에 다운받고 적용을 시킬 수도 있어요. 다른 걸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맨 위에 있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눌러보면 너무 귀엽죠? 여기에서 원클릭 어플라이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위에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설치를 해볼게요. 설정으로 가서 보면 프로필이 다운로드됨 이런 게 생겼을 거예요. 이거를 눌러보면 이렇게 프로필 설치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설치를 눌러주세요. 또 한번 설치를 눌러줘야 되네요.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세요. 홈화면에 가보면 웹 아이콘이 알아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단 이 홈화면 바탕화면을 바꿔줘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꾹 눌러주고 사용자화를 누른 다음에 홈화면을 눌러주고 여기에서 사진을 눌러서 방금 다운된 이 이미지를 배경화면으로 바꿔줄게요. 완료를 눌러주고요. 여기에서 흐림 효과가 체크되어 있으면 이렇게 블러 표시돼서 안 보이거든요. 이 흐림 효과를 꼭 꺼서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완료. 그리고 이 화면에서 꾹 눌러서 편집 누르고 위젯 추가하면 방금 만들었던 여기에서 미코 앱으로 들어가서 방금 만들었던 위젯들을 설치해 줄게요. 눌러서 그러면 자동으로 위젯이 만들어진 게 쫙 나오거든요? 귀여운 거. 또 편집 눌러서 위젯 추가해서 있고, 이번엔 커다란 거 추가해서. 이렇게 위젯으로 꾸며주고 아이콘도 옮겨줄게요. 짠! 이렇게 쉽게 홈화면이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 귀여운데? 얘는 자동으로 이렇게 위젯도 만들어주고 앱 아이콘도 자동으로 이렇게 바꿔줘서 좀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쁘게 한번 꾸며줘 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위젯 앱으로 아이폰 꾸미기를 해보았는데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영상 하나에 담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아이폰도 예쁘게 꾸며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